상장을 앞둔 최대어로 꼽히고 있죠. 현대 오일뱅크 이야기입니다. 정유업계 빅4 가운데 SK 이노베이션 S오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지금 증시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까지 4조 원을 생산능력 확대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2조 원대 영업이익 목표를 내다보기도 하는데 현대 오일뱅크 어떻게 봐야 될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유주의 훈풍을 불어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현대 중공업 그룹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기대감이 또 많이 모아지고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분석 좀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네. 또 상장 주식이다 볼 수 있는 이제 현대 오일뱅크가 이제 올해 중에 이제 상장이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상장 예비 청구만 일단 지원을 한 상태고요.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의 목표로 일단은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계획이 나온 상태입니다. 우선 현대 오일뱅크는 다른 이제 굉장히 수익성이 뛰어난 그런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201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2017년, 18년까지 2년 연속 최대 영업이익 흑자를 낸 그런 또 기업이기도 하고 또 유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관리를 잘해서 또 그 와중에도 이제 수익을 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대 오일뱅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뭐냐면 바로 이제 IMO라는 그런 미국 회사 기관에서 나온 그 일정을 보면 선박의 황함량 규제 강화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2020년에 이제 국제 회사 기구라고 불리는 IMO에서 선박류 황함량 규제 강화 때는 이 경질류 정제 마진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장 크게 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환경 오염이 계속적으로 극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산업에서도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정유 사업에서 나오고 있는 이 황성분 자동차에서 많이 이제 분류 많이 나오고 있는 이 황성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유 시설에서는 이 고도화 장비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 오일뱅크의 장점이 뭐냐면 이미 이 고도화 장비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S오일은 이제서야 이제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데 반해서 현대 오일뱅크는 이미 투자를 완료를 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 IMO사의 경질 기준이 나온다면은 이 경질류 분야에서 아주 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처럼 정제 마진이 상승하게 되면 현대 오일뱅크의 수익성 향상이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네.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오일뱅크는 업계 최고인 38% 정도의 고도화 설비 비중을 거의 한계치에 가까운 40.6%까지도 이제 높이고 있는 그런 준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일뱅크 만약에 상장이 되면 현대 중공업 지주와 엮여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현대 중공업 지주 역시나 현대 오일뱅크의 상장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네. 때문에 역시나 오일뱅크의 어떤 상장 가치가 높아지게 될수록 현대 중공업 지주의 가치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 중공업 지주만 또 따로 본다면은 현대 중공업 그룹의 어떤 이익의 전반적인 상승과 함께 같이 또 할 수 있는 이제 사업 분야가 바로 로봇 사업입니다. 이제 현대 로보틱스에서 현대 중공업 지주를 일단 이제 사명이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이 로봇 사업도 그 현대 중공업 지주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계속 준비를 해왔고 현재까지도 아주 로봇이 또 미래의 큰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현대 중공업 지주의 어떤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보면서 현대 오일뱅크와 현대 중공업 지주를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